안양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양동훈 골키퍼고요. 그 다음에 최우종, 유중현, 류현재, 김상원, 최광훈, 구본성, 이정빈, 조규성, 팔라시오스, 그리고 모재현입니다. 서울 이랜드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우성용 감독대행이 이끌고 있죠. 김영광 골키퍼, 박성훈, 변준범, 이태호, 최종환, 그리고 허범산, 두아르테, 윤상호, 고준영, 김민균, 원기중입니다. 자, 이제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45분, 두 팀의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이 안양, 오른쪽이 서울 이랜드입니다. 팔라시오스가 내려놨죠. 왼쪽에 공간이 비어있는데 일단 중앙 쪽에 조규성 잡았습니다. 직접 왼발 슛! 주명광이 잡습니다. 조규성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패스가 좀 아쉽죠. 이런 패스 다시 조건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안양 쪽으로 기회가 옵니다. 팔라시오스 원터치 패스 네. 연결 왼발 슛! 오, 들어가요! 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온 패스웍이 아니었는데 박스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잘 대응하지 못했어요. 예. 모재현이 득점을 합니다. 자, 이 모재현의 득점으로 10분도 되지 않아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한 안양이고요. 이제 모재현 선수의 트래핑도 완벽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그냥 흘러나가는 네. 상황이었는데 아, 빠르게 붙어주면서 각도만 줄였더라면 충분히 이제 블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습이 잘 돼야 됩니다, 서울. 야, 이거 역습 두아르테죠. 자, 가운데 열려 있고요. 가운데로 패스 연결 잘 됐어요. 밀어주는 패스. 악성을 전면. 아, 지금은 수비가 됐습니다. 안양의 선수들은 이제 앞쪽에서 공격을 했을 때 박스 안에서 파울이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광훈 선수가 저쪽 박스에서 넘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양 선수들은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었느냐 없었느냐 체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예요. 이 전 상황 여기서 접었고 자, 여기입니다. 발을 뻗었고요. 발 폈나요? 그 다음 상황에서 이 다음 상황에서 터치 이 다음 상황에서 터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최광훈이 일단 넘어져. 좀 처음에 밟힌 거 여기서 밟혔나요? 굉장히 미세하게 네. 둘만이 알 수 있을 만큼 좀 미세하게 밟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 상황은 최광훈과 네. 고준영 둘만 알 것 같아요. 네. 그림상으로는 이게 만약에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세한 접촉 같거든요. 그렇죠. VR 확인했고 아! 찍어요! 네. 접촉이 있었다고 봤네요. 저는 이제 좀 처음 봤을 때는 미세하게나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확인을 못했었고 그 다음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마도 최초에 밟혔느냐 밟히지 않았느냐 그거를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규성 이 득점을 성공시킨다면 자신의 리그 13호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규성입니다. 조규성과 김영광의 대결. 조규성! 아, 네. 너무 쉽게 가네요. 조규성의 득점 스코어는 2-0. FC 안양이 손쉽게 두 골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네. 아, 완전히 김영광 골키퍼로 속였고요. 아, 가운데서 또다시 이정빈이에요. 이정빈이 몰고 올라가죠. 왼쪽에도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이정빈 직접 슛! 오! 오 네. 아, 이정빈이 자신감이 많이 붙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민균, 두아르테. 아, 백스리 수비가 많은데요. 두아르테! 각도 생겼고 두아르테! 아, 이번에 슈팅이 조금 임시리지 않으면서 양동훈 키퍼가 다랑이 사이를 잘 막아냈습니다. 좋았는데요. 네. 오늘은 강도준 1부심, 이병주 2부심이 경기를 같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아, 조규성이 흘려주는 움직임. 자, 왼쪽으로 빠졌죠. 왼발 샷! 오! 김영광이 세이브. 공 아직 살았어요. 네, 한 번 공격을 할 때마다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안양입니다. 네. 네. 지금도 조규성이 볼을 소위해주고 왼쪽에서 올라오는 김상훈을 잘 기다려줬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갔어요. 왼쪽이죠. 고준영. 오! 저희 클리어한다는 게 두아르테 앞쪽으로 갔습니다. 두아르테 앞이 네. 나갑니다. 간간히 박스 안쪽에 볼 투입이 된다면
오가라테 중심으로 꽤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네. 코너킥. 최종환 오른발 크로스에 공 살아 있어요. 김백현 피나가요. 좋았는데요. 네. 네. 아 서울이랜드가 가져갔던 이 기회 중에 제일 좋은 기회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자 여기서 떨궈주고 네 떨어지는 볼 잘 때렸는데 아쉽네요. 이 김민균 앞에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자 오히려 지금 이 마지막 공격 기회를 안양에서 한번 더 잡아갈 수 있겠는데요. 좋게 살렸어요. 오른발 찍어 찬슛. 이것으로 범산이 박습니다. 오지현 선수가 센스 있는 슈팅을 해봤지만 예 커버 들어온 수비수에게 막히고 말았고 아 좀 강력한 슈팅을 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직전 상황에서 오지현의 센스 슈팅을 허범사는 정말 이거 먹혔으면 큰일 났거든요. 네, 큰거 막아냈습니다. 네. 자 이제 휘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소리라도 오른쪽이 아닙니다. 아 조규성이 이런 게 좋아요. 예. 네. 적극적인 수비대요. 부지런하고요. 다시 김상원. 왼쪽 김상원. 크로스. 조규성. 팔라시오스. 지금도 약간 차인 것 같은데. 예, 팔라시오스 근데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지나가고요. 조규성은 네. 일단 일어는 났습니다. 허범산. 왼발이 좋은 허범산인데요. 이번에 오른발 허범산. 오! 아, 오늘 슈팅이 다 정면이에요. 예.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슈팅을 때려도 됩니다. 공격에 신경 쓸 때. 네. 지금 이렇게 뺏겼죠. 이정빈이 뺏겼어요. 내쪽 오른발 슛. 아, 오늘 슈팅. 자, 공 살아 있습니다. 또르테. 골대 맞아요. 오늘 서울이랜드 공격이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양의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 정석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자 지금은 안양의 역습이 팔라시오스 이어졌고요. 왼쪽 빠졌어요. 이정빈 접었죠. 이정빈 스코어 3대0. 이정빈의 득점. 너무 큽니다. 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힘 꽉 주고 공격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나름 이랜드가 안양을 압박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네. 이정빈이 직접 내주지 않고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합니다. 아, 네. 이건 뭐 너무 완벽한 득점이었었고요. 네. 오늘 팔라시오스가 중원에서 좌우 측면으로 내주는 패스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좋죠. 이런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정빈 선수입니다. 한 방이 있는 선수 네. 이정빈이고요. 모재현. 조규성이 머리로 잘 떨고 났죠. 모재현. 모재현 박스 안쪽까지 지금 모재현 들어갑니다. 4대0 큽니다. 모재현 오늘 경기 멀티골. 공격에 신경 쓰는 게 없었고 그 찰나에 많은 공간을 모재현 선수가 잘 이용하면서 승점에 성공을 합니다. 잘 떨궈줬고요. 공간 많이 있고 모재현 오늘 감 좋네요. 좋네요. 아 네 그렇게 강한 슈팅은 아니었는데 앞쪽에서 슈팅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보면 본인 앞에서 바로 바운드가 되면서 네. 볼이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영광이 조금 잘 못 막은 게 아니라 네. 김영광 손 막고 들어갔거든요. 자, 경기 그대로 진행 안 됐고요. 골! 김경준. 자, 득점에 성공이 됐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파울이 된다면 득점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VAR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예 패스 줬고요. 여기서 끊었는데 예. 야 여기서 뒤에 접촉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모재현 최종환이 부딪혔고 그 이후에 이제 득점 장면은 나왔습니다. 네. 파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심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네. 네 득점에 관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파울은 일단은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조심히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예. 자 볼까요? 트래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접촉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발이 들립니다. 이거는 파울로 부는 게 네 어떻게 될까요? 아, 노골 선언이에요. 노골 선언이에요. 예. 네, 이렇게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확히 보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병욱이 있고 공격을 두아르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잘 내줬어요. 어떻게 패스 좀 아쉽습니다. 조규성이 파울을 당했습니다. 너무 거칠어요. 네. 네, 손을 쓰는 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야,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팔라시오스 직접 해결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어, 열렸어요. 팔라시오스! 네. 자, 돌파 이후에 각도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스코어 차이도 그렇고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슈팅하기 전까지 잘 만들었어요. 예. 안양 공격의 돌격 대장 팔라시오스가 직접 슈팅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온사이드. 어 근데 태클이 아 이거 그 이전에 좀 너무 위험했어요. 아 카드 바로 나옵니다. 아 네. 이런 걸 우려했어요. 예. 네. 쓸데없이 카드를 받는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4대 0으로 대패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면 이런 플레이가 본인도 모르게 나올 수 있고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레드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예, 장면입니다. 좀 위험한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약간 흥분한 것 네. 같아요. 예. 팔라시오스 또 이랜드도 좀 공격을 하고 싶지만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자 팔라시오스가 밀고 들어가고 전방 쪽에 있어요. 모자요. 아! 모자연 선수는 헤드트릭이었는데 아 요게 이제 날아가네요. 이 정도 사실 스코어가 벌어지고 또 퇴장까지 있으면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이 시간대에 힘이 좀 빠지죠. 네. 예. 공간이 아, 많아요. 예, 네, 팔라시오스 또 밀고 들어갑니다. 열려 있고요. 접었죠. 팔라시오스 직접. 오, 득점! 네! 팔라시오스의 득점 스코어 5대 0입니다. 아, 결국 하나 해내네요. 근데 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득점을 팔라시오스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팔라시오스가 활짝 뛰어서 김영렬 감독에게 안깁니다. 공간이 많이 있었고 반대편에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팔라시오스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네, 막을 수가 없는 슈팅을 보여주네요. 예. 또 공간이 많아요. 자, 이거 이 지금 자, 이정빈이 이정빈이 또 뛰거든요. 조규성 있고 이 어, 이정빈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정빈. 와. 이정빈. 이거 막히네요. 네. 근데 방금은 아주. 컨트롤을 통해서 또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울려요. 보랏빛?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돌아요. 안양 팀하고 좀 어울리는 잘 어울립니다. 아 지금 두아르테. 두아르테! 오! 들어갑니다! 골! 네. 자 그래도 한 골을 만회하면서 두아르테는 자신에게 좀 도치가 됐나요? 네. 네. 이 정도 스코어가 벌어지면 그냥 세리머니를 네, 하는 야, 것도 예. 그, 근데 뭐 본인이 본인의 루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실점했을 때 약간 좀 안양의 수비진들이 서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네,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스코어가 이 정도 벌어지다 보면 안양 쪽의 수비 쪽에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사실상 시간으로 봤을 때 승점 3점을 추가할 확률이 뭐 거의 높습니다. 네. 네. 오 이번에 잘 막았네요. 까지 막아야죠. 예. 다음 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데는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이정빈! 오. 이정빈 선수가 오늘 마지막에 또 예, 보여주네요. 네. 조규성.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이 PK를 만들어내는 장면에서도 전석훈. 오늘 샷! 들어갑니다. 네. 김경전. 오늘 서울이랜드가 좀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네요. 두 번째 골은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입장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두 골을 내줬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보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두 골을 먹었던 게 물론 경기는 끝났습니다만 상대방이 한 명이 좀 없는 가운데서 자신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김영현 감독에서는 좀 찝찝할 네.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